미용실 여기 다녀요? 뭐예요? 아, 리젠트 펌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파마예요? 말고 뭐냐고요? 나 만나러 온 거 같은데? 겸사겸사 파마도 좀 하고 여기 아니면 딱히 마주칠 거 같지도 않고. 용건은?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. 신선한 질문이면 좋겠네요. 저번에 그 과학 좋아하세요 같이.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? 질문은 신선하네. 답은 내 이름 인터넷만 두들겨봐도 나오는 거고. 아니 서울 사립초등학교는 8살 때 전학 온 거잖아요. 섬에서. 본론만 합시다. 나 돌려서 말하는 거 질색이거든요. 콜! 어제 검찰에서 기록을 받아봤는데 아버지께서 뜻밖의 이력을 갖고 계시대요. 천국의 문 복지원 원장이라던가. 천국의 문... 어머, 추억의 이름이네? 누군가에겐 비극의 장소를 아연 씨는 추억의 장소라고 부르는군요. 내가 왜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알아요? 딱 봐도 마더 테레사과는 아닌 것 같고. 내가 재벌 딸이라도 남들이 나랑 비슷한 집, 비슷한 차, 비슷한 옷 입으면 기분이 나겠어요? 사람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자기가 행복한 걸 알거든. 거기가 그런 데였어요. 천국의 문 복지원. 공주 옷이나 예쁜 마론 인형은 나만 가지고 있었어. 가끔 먹다 질린 과자를 던져주면 애들이 바글바글 벌레처럼 모여들어요. 애들? 그 모습을 보며 난 깨달았죠. 아, 나 특별하구나. 당신 아버지 거기서 31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. 지금 우리 아빠 병원에서 1년에 못해도 310명은 죽어나갈걸? 아파서 죽고 의료사고도 나고 의사가 과로로 죽기도 하고. 근데 31명이 죽은 게 뭐가 문제지?